안녕하세요. 기술연구소의 백영수 차장입니다. 저는 묵동과 자유로 아이파크 현장에서 공무와 공사 업무를 다 하였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기술연구소에서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으로서 가져야 할 전문 지식과 현장에 대한 감각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넓은 시야와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조전공으로 소음, 진동, 환경 분야 및 현장에서 공사와 공무를 경험했기 때문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원가 개념과 실용성 있는 공법을 주로 연구하며 연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통찰력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열정과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이건 공법이건 시스템이건 무엇인가를 바꾸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혁신과 열정을 가진 실행력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작년 2016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올 2017년은 그보다 더 좋은 기억으로 남길 것입니다. 지난 2016년에 방건식 바닥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토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특허 출원도 하였고 많은 언론사에 게재되어 우리 현대산업개발의 기술력을 알리는 데 역할을 했고 이번 해운대 우동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4차 산업이 화두인 만큼 연계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만 하던 것들이 기술 발전과 함께 인프라 구성이 되면서 실현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비주얼은 물론 3D를 이용한 측량 기술과 ICT를 접목하여 스마트한 현장 관리와 안전 관리를 할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발한 방건식 바닥 구조 시스템에 대한 현장 실용화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습식으로 이루어지는 바닥 구성에서 기포 콘크리트 공정을 삭제함으로 공기 절감은 물론 층간 소음에도 유리한 공법입니다. 공법이 완성되어 올해 청주가경 아이파크 현장에 적용되는데 성공적인 적용을 위해 혹시 문제점이 없을까 주택 실험동에서 목업을 통해 검증에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심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청정한 실내 환경,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한다면 입주자의 건강은 물론 만족도를 높여 당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두 프라이드를 가지고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HDC 아이파크 브랜드에 대한 프라이드와 가치에 최고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직원들의 마음과 열정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HDC 소속으로 그 누구와의 만남에서 HDC 명함에 제 이름 석자가 있다라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조규석 소장님께서 늘 해주신 논어에 있는 말씀인데, 근본이 서면 나아갈 길이 생긴다라는 볼립 이도생이 생각납니다. HDC가 바로 볼립 이도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본이 서 있는 HDC는 건설 시장의 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주택의 트렌드를 이끌기 때문입니다.